오른바닥이 오른. 다 내 자리야, 내 자리. 진짜 추워. 와, 전 남친. 날씨 진짜 추워요. 오늘 영하 한 13도인가까지 엄청 갑자기 날씨 급 추워져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 양평 쪽으로 캠핑을 왔거든요. 여기가 예전부터 진짜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오늘 왔는데 부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사이트 찾는 데만 진짜 거의 한 40분. 여러분 이건 지금 파쇄석이 아니고 얼음이에요. 얼음 완전. 완전 빙판이야, 빙판! 와, 뭐야? 와, 완전 빙판이 여기 지금이야! 또봉이가 모자를 썼죠? 오늘은 이거 차박 텐트로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쓸 예정이거든요? 와, 이게 귀도 꽁꽁 얼 것 같은 이 날씨에 여러분 저 장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손이 너무 시려워 지금. 망치질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너무 추우니까 빨리 텐트를 피칭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맨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이게 맨날 헷갈려요. 이게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거 뒤집어야 돼 또. 대박이야. 여기 바다 완전 꽝꽝 얼었어요. 여기 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와씨. 미쳤다. 완전, 완전 얼음이다, 얼음. 와, 와 진짜 꽁꽁 얼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안 박힌 게 아닐까? 와, 오랜만에 쓰는 이 공간감. 아, 일단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난로부터 좀 켤까?
불 붙었다. 이쪽에다가는 침대를 깔아야겠어요. 텐트 안에 지금 얼음바닥이에요. 얼음바닥. 여기다가 지금 침대를 펼쳐야 돼. 오늘 이거 선풍기 갖고 왔거든요? 이걸로 해야지 좀 바람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선풍기랑 조명이랑 쪼로! 오늘의 세핑이에요. 오늘은 이거 테이블이거든요? 오늘은 새 테이블을 펼쳐가지러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판을 이렇게 네 개 끼워주면 동그란 원형이 돼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오, 이거 딱인데 이거 야외에서도 이렇게 써도 되겠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어차, 테이블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오늘은 이게 메인 테이블로 올려가지고 쓰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차. 여기는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거하고 살짝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게 볼뚝 생긴 거에다 이렇게 고정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고정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 예쁘다 예쁘다. 오늘 여기다 같이 세트로 하면 딱이겠는데? 그리고 짜란! 또 엄청 예쁜 조명이에요. 오, 이거 완전 제 스타일. 저는 요거 메탈색이 진짜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소가스 올릴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가스 없이 충전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조명이어가지고 이거는 신토샵에서 3%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써야지. 이거 선물 받았어요. 여기 캠핑장 사장님께서 이거 받침대하고 이거 라이터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공간 세팅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불 질 수 있는 테이블하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기 서큘레이트랑 조명도 다 왔거든요? 일단 배가 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요깃거리 좀 하려고요. 꼬치!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맛있다. 맛있겠다. 오, 씨, 판다, 판다, 판다. 판다, 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새우꼬치 다 구워졌어요. 우와, 맛있겠다. 오, 간단히 먹기 너무 좋은데, 이거? 물 추우니까 이렇게 따뜻한 게 맛있어요. 고소해.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캠핑장에 찜질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찜질방 한번 이거 먹고 가보려고요.
맛있어. 제 사이트 있는 쪽 바로 옆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못이 있어요. 엄청 예쁘죠? 와, 근데 연못 완전 꽁꽁 얼었는데? 연못 완전 빙판길이다, 빙판길. 양평은 눈이 왔었나봐요. 다 이렇게 약간 눈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와, 이쪽에도 연못이 있네. 저기 사이트도 너무 좋아 보인다. 와, 여기는 진짜 장박 텐트가 진짜 엄청 많아요. 와, 여기 완전 장박 명소인가? 여기는 입구 초입이거든요? 저기가 관리실인데 이쪽으로 장박 텐트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찜질방인가봐요. 우와, 엄청 큰데? 여기 찜질방인가봐요. 우와, 대박. 캠핑장에 이렇게 찜질방 있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신기해. 근데 막 진짜 막 그 막 습기가 가득한 그런 찜질방은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좀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약간 그런 캠핑 할 수 있는 찜질방이어가지고 밖에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애들이 놀기도 너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베개도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좋다. 다 내 자리야, 내 자리. 오, 따뜻해서 여기 있다가 잠들 뻔했는데? 잠들기 전에 나가야겠어요. 어, 저. 어, 저. 내가 아까 있던 곳도 그냥 따뜻한 방이었나 봐요. 아, 여기가 찜이네. 아, 대박 사건. 우와, 엄청 따뜻해. 우와, 여기가 습기 있는 찜질방인데? 아까 저기는 아니었나 봐요, 켜져 있는 게.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몰랐었던 거였나 봐. 와, 여기 엄청 따뜻해요. 대박, 저 여기 저녁에 와가지고 여기서 잘까? 너무 추우면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 아, 와, 너무 좋아. 그래도 이제 내 텐트로 가봐야지. 마이 홈으로 가야겠어. 와,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자, 이제 꼼꼼해지기 전에 불을 켜놓고. 와, 너무 추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하 13도. 하, 미쳤는데? 지금 난로를 피고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문도 닫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 안에는 진짜 너무 추워요. 이 텐트가 넓은 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바람이 아주 숭숭숭 나가는 구멍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따뜻한 텐트는 아니거든요? 아, 추워. 여기 옷에 이거 제 구찌 여기에 양쪽에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핫팩을 넣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핫팩을 아주 두둑히 넣으면은 아주 따뜻해요, 여러분. 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은 땡기는 음식이 하나 있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짜장면! 아니, 제가 짜장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캠핑장 와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라면이 아니고 짜장면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거 짜장소스하고 다 가지고 왔어요. 텐트 안에 있는데도 물이 얼어. 어, 진짜 물이 얼어가지고 난로 옆에 놔둬야겠어요. 물이 꽁꽁 얼네, 얼어. 어차. 와, 날씨가 너무 춥고 텐트 안도 추우니까 지금 물이 이제 20분째 안 끓거든요? 오마이갓인데? 아, 시기를 오늘 밥 못 먹어.
앞으로 자리 옮겨야겠어. 와, 자리 옮기니까 드디어 끓는다. 일단은 면부터 삶아줄게요. 원래 중화면을 사야 되는데 제가 중화면을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소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만들어 먹어볼까나? 면이 이거 지금 4인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많이 먹을 거니까 2인분만 먹을까 일단? 면이 너무 많은가? 아, 손 시려. 이 찬물에다가 지금 이거 생소면 씻어왔거든요? 와, 너무 손 시려, 진짜. 화장실도 멀어가지고. 이제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볼까? 양파하고 돼지고기를 볶으라고 레시피에 써있거든요? 양파를 간짜장처럼 엄청 많이 넣어야겠어요. 양파 와랄라 넣고. 이거 돼지고기 되게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여기 가서 와랄라 다 넣어버려. 간짜장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간짜장 좋아하는 게 거기 야채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양파를 엄청 많이 넣었어. 아, 진짜 정성 가득이다. 짜장라면 했으면 엄청 빨리 했을걸. 수제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볶는 것도 진짜 엄청 오래 걸리네. 고기가 많아가지고 볶는데 진짜 한참 걸렸어요. 여기에다 짜장 소스. 아, 냄새 짜장면 냄새야. 여러분, 제가 짜장면을 만들고 있어요. 와, 소스 빛깔 튀기네. 이따가 짜장 소스. 오, 와, 양 죽인다. 여기다 제가 계란도 갖고 왔거든요? 이게 또 계란도 마지막에 올려줘야 되죠? 아, 계란 후라이. 여기 약간 튀기듯이 해야 돼요. 여기 기름을 이쪽으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튀기듯이 구워지고 있어. 됐어. 여기 계란후라이까지 올리면은 너무 완벽한데? 짜란! 제가 만든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우와! 이거 진짜 소면인데 엄청 두꺼운 거여가지고 오, 진짜 중면 같다. 엄청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야. 노른자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계란 진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징어나 새우 같은 거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쟁반짜장처럼. 이거 제가 파김치 갖고 왔거든요? 파김치? 짜장면 올려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야. 와 2인분 했더니 이게 지금 거의 짜장면 두 그릇 양이거든요. 꽃배기보다 많은 수준인데 먹어도 먹어도 안 질어요. 이거는 진짜 흡입이야. 진짜 한 입 남았어. 너무 행복하다. 잘 먹었습니다. 날록해서 너무 좋다. 옆에 제가 이거 창문 열어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추워서 안 되겠네. 텐트 안에서도 이 김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좀 서서히 추워지면은 좀 몸이 적응할 텐데 갑자기 막 영상 뭐 1도 뭐 이러다가 갑자기 막 영하 13도 막 14도 막 이렇게 되니까 진짜 텐트 안에 있는데도 이게 난로가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어. 아까도 그냥 밥 먹을 때는 먹고 있었어가지고 따뜻했는데 입도 얼었어. 아 진짜 춥다. 아무래도 동계 텐트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국물 요리 먹으려고요. 제가 이거 방금 조개 씻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다가 무 넣고 이거랑 술이랑 같이 먹어야지. 여기다 은은하게 데워 먹어야지. 이쪽으로 앉았어요. 오 추워. 날씨가 미쳤구만. 오 술 엄청 차가워요. 오늘은 이거 술잔 이거 잔 하나 가지고 왔어요. 국물 맛이 어떨런지 이제 고추하고 파하고 잔뜩 넣었거든요? 오 칼칼해. 고추를 엄청 넣었더니 엄청 칼칼해요. 우와 조개 엄청 크죠? 대박이야. 조갯살도 엄청 커. 와 따뜻한 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추워. 어떡하냐 이번 겨울.
이번 겨울 어떻게 해야 따뜻하게 보내죠? 저 작년에 어떻게 겨울을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잔 봐주세요. 아, 살 것 같아, 따뜻한 거 먹으니까. 역시 겨울에는 국물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저는 약간 안주를 좀 이렇게 좀 라이트하고 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조개탕이나 이렇게 맑은 국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또 맑은 국물이 있는 또 안주가 또 뭐 없나? 아, 술 한 병 다 마시고 조개탕도 지금 원샷 때리고. 아, 그러고 지금 왔는데. 아, 진짜 밖에서 자는 것 같아. 지금 체감 온도가 20도래요. 영하 20도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체감 온도, 진짜 20도 안 와. 나 너무 춥다 이러면서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와, 저 오늘 잘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또 베개를 안 갖고 오고 이걸 또 베개 대용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짐을 줄였지 뭐야. 여기 또리스 여기 뒷주머니에 이렇게 큰 자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크를 이렇게 하면 뒤집어가지고 베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베개 모양으로 딱 되거든요? 오늘 이거 베고 자려고요. 와, 진짜 입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자다가? 영하 20도, 진짜 웬 말이야. 와, 너무 추워요, 여러분. 진짜 추워. 살려줘. 여러분, 저 잠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자다가 나 진짜 괜찮을까? 언제 여름이 오려나? 일찍 잠보도록 할게요. 않게 기도해 주세요. 굿모닝. 아, 근데 저 좀 따뜻한 찜질방에서 있다가 여기 있으니까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얘가 엄청 일찍 난로가 꺼졌나 봐요. 꺼진지도 모르고 꺼진지도 몰랐어. 너무 추워가지고 커나 끄나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꺼진지도 모르고 그냥 잔 거 있죠. 진짜 대박이야. 오랜만에 이거 커피 내리는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커피도 갈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거 커피하고 같이 토스트 해 먹을 건데 이거 토스트 이름이 전남친 토스트거든요. 와, 기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기름이 꽁꽁 얼었어. 대박이야. 오, 지금 조금 구웠더니 지금 조금 녹았어요. 버터나 이런 걸로 마가린이나 이런 걸로 토스트를 구워야 되는데 제가 버터하고 마가린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요거 기름에다가 구우려고요. 빵에 노릇노릇. 오, 굽는 동안 커피 다 됐어요. 어우, 탔네, 나. 으아, 안 돼, 안 돼, 내 판. 아, 나 진짜. 아, 그새 식빵이 타버리냐? 에이씨, 안 돼. 어, 이건 지금 좀 정성을 들어가지고, 얘는 안 탔어. 얘는 안 탔어. 일단 커피를 먼저. 아, 맛있겠다. 짠! 이거 토스트하고 여기 전남치 토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크림치즈하고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여기 레시피에는 크림치즈를 먼저 아침은 아메리카 스타일로 브런치 스타일로 여기에다가 블루베리 잼을 바른대요. 무슨 맛일까? 상상이 안 되는데? 맛이 있을까? 이렇게 먹는 레시피래요.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바로 전남친 토스트구나. 드신 거 먹으니까 살 것 같은데? 이게 크림치즈를 확실히 바르니까 잼이 조금 단맛이 조금 더 중화돼가지고 좀 덜 달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아침에 빵 맛있긴 한데 매콤한 거 먹고 싶어. 역시 라면이 최고야. 와, 라면 새우탕 맛있겠다. 아, 국물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바로 이거지.
뜨신 커피보단 뜨신 라면 국물이 더 더 최고야. 아침에 빵이 웬 말이야. 빵은 밥이 될 수 없어. 빵은 간식이요. 라면 맛있어. 후식으로 딱이구만. 밥을 엄청 여유롭게 먹고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깨끗하게 잘 올라갑니다. 여기 다음에 다른 사이트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어요. 아 진짜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그럼 우리 다음 캠핑에서 봬요. 안녕.